한국 마라톤의 전설 송기전 역의 하정우 배우님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 강렬한 카리스마와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진심어린 연기로 극의 중심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네, 시선 오른쪽 왼쪽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한 배우님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송기정을 꿈꾸는 불굴의 마라토너 서윤봉 역의 임시한 배우님. 네, 외면과 내면 모두 실제 마라토너 같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면서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시선 오른쪽, 왼쪽 다 골고루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호 배우님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현지 코디네이터 백남현 역의 김상호 배우님, 국가대표팀의 든든한 지원구를 활약하며 극의 유쾌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네, 중앙, 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 지켜주시고요. 하정우 배우님, 임시아 배우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미소 부탁드릴게요. 왼쪽,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시선. 네, 다음은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강재규 감독님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란히 서주시고요. 중앙부터 함께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시선 왼쪽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다시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1947 보스턴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947 보스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1947 보스턴은 1947년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강재규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 예, 아까도 뭐 인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자리해주신 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정말로 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희망과 용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좀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손기정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아,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1947 보스턴에서 서윤복 역을 맡은 임시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영화를 봐주셔서 이 영화의 존재의 이유가 더 생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백남용 역할의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떠오르네요. 아, 참.
예, 이따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OFP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조광현 기자입니다. 일단 작품 잘 봤고요. 저 임시한 배우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실존인물을 연기하셨는데 실존인물을 연기하신 소감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달리는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좀 부담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몸을 만드셨고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존 인물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분께 절대 누가 되면 안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책임의식이라 함은 서현복 선수가 최초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 작품에서 어떠한 캐릭터를 분하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저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할 때부터 촬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했고요. 그리고 달리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달리기가 좀 전문적으로 또 보여지기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들어가기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배웠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이 끝날 때까지 쭉 촬영 중간중간 그리고 씬의 중간중간 코치님께 틈틈이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하정우 배우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윤복이라는 인물에 대한 초점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난민국 출신 마라토너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이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연출하시면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정우 배우께는 이제 멘토나 선배가 아니라 어떤 스승 역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안 걸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시에 서현복 선수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1936년도에 금메달을 따고 호해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도 뭐 기록에서 잠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송기정 선수가 세계 재패를 마라톤을 통해서 해서 정말 큰 영광을 우리 그리고 지금 우리 일제 강점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용기를 줬다. 근데 너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달리지 않니? 네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그 마라톤의 길을 가면 제2의 송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아마 제2의 송기정을 꿈꾸면서 성장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년이 결국은 너무나 큰 가난과 삼남 삼녀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 와중에 또 달려야 됐고 뭐 우리 영화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향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뭐 우리 그 광복 이후에 최초의 어떤 태극기를 달고 달렸던 그런 참 뿌듯함도 있지만 어떤 한 인간이
정말로 자기가 가졌던 소중한 꿈을 어려움 속에서 이뤄나가는 그러한 아마 인간 승리의 어떤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이 저는 더 돋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그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선수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태극마크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나리오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거에 그 당시에 이명신 선생님도 그 당시에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미군정 상황에 이 성조기를 좀 달고 뛰는 것 또는 우리 한국 우리 그 태극마크가 된 그 국기를 태극기하고 같이 이렇게 달고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나온 해리스 저기 우리 위원장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육상 협회에서 또 저희들에게 또 강요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결국은 송기정 선생과 그 당시에 우리 참여했던 많은 선수들이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서 저희들이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용기가 됐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감독 역할, 뭐 선배 역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임시완 배우와 이렇게 한 화면에 잡혔을 때 내가 좀 나이가 찼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송기정 선생님께서 이 선수단을 이끌고 보스턴 대회 이제 그 여정길에 오르셨는데 어떤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 때 태극기를 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만큼은 꼭 태극기를 달고 대회 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냥 오로지 그 생각만을 가지고 저는 배우로서 그 송기정 선생님의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입니다. 저 하정우 씨, 임시완 씨, 김상우 씨께 각각 질문 드릴게요. 일단 하정우 씨께서는 송기정 선수가 되셨는데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또 가장 궁점을 준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임시완 씨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서윤복 선수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 마라톤 대회에 나갈 만큼 달리기에 매료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김상호 씨도 마찬가지로 실존 인물 또 백남현님을 연기하셨는데 자료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캐릭터를 보통 이제 맡으면 제 개인적인 먼저 제 몸과 제 영혼과 제 마음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번 송기정 선생님 역할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감독님과 상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연기의 시작, 행동의 시작, 말의 시작은 먼저 탁 그 걸리는 게 송기정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송기정 선생님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테이크를 지금 찍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되셨을까? 라면서 그 매번 매 테이크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제 첫 장면 프롤로그 씬에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 시상대의 장면이 나오는데 쉽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것이 영화 세트가 아니라 제가 실제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때 촬영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던 부분도 있었고 뭔가 한 번도 촬영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엄숙함 같은 것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현복 선수 역할을 맡기 위해서 이제 외형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들였던 작업은 당연히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식단이랑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들어가기 시작, 촬영을 준비할 때부터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식단, 그러니까 닭가슴살과 샐러드 이거를 늘 달고 살았고, 그리고 운동도 매일같이 했었어야 했고, 그리고 이 근육이 탄탄해 보이는 게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컷과 컷 사이에 계속 틈틈이 또 운동을 하면서 이 근육이 팽창감을 또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를 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서현복 선수의 외형과 비슷하려고 노력을 하던 와중에 인바디 체지방량을 재봤더니 6%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6%를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외형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 인생에서 최초로 6%라는 숫자들도 보기도 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용 선생님도 실존 인물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보스턴 마라톤 거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역할을 했었던 것도 한 사실인데 그 자료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배우들은 무엇을 갖고 상상을 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들이라 제가 그 많은 자료가 없는 게 저한테는 어쩌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백남용 선생을 연기하면서 제가 대본 받아보고 재밌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분이 도와주긴 도와주셨으나 대본상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그 인물에 대한 대본상으로 매력을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쯤에 그 시대에 살았던 한 명의 개인은 어땠을까라는 상상력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 대본에서 인물이 그래서 조금 제가 표현해낸 게 송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 자료가 많았다면은 충분히 더 잘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상태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 선생에 대한 혹시 저기 명예 무슨 잘못된 그런 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제가 좀 희화적으로 변환된 것도 있고 해서 그 희화적으로 된 거는 전적으로 저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데일리아드 홍종선입니다. 영화 보고 났는데 한참이 됐는데 아직도 심장이 뻐근한 느낌입니다. 많은 관객분들도 정말 하트브레이크 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문 감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실화를 아는 입장에서 한국을 떠나서 일본, 괌,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그 여정이 사실 좀 굉장히 좀 길게 어느 정도는 그려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분노나 또 열망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게 상당히 간단하게 지도로 표현되는 걸 보면서 보스턴에서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시면 여기가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까 했는데 막상 정말 영화를 봤더니 이 손기정의 연설 또 서윤복의 이 달리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구나 그래서 제목이 1947 보스턴이구나 느꼈는데요.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손기정 선수가 자전거를 옆에서 서현복 선수 옆에서 타고 또 잠깐 같이 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치 우리 관객들을 서현복 선수 옆에 딱 붙여주는 느낌이 들면서 같이 좀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담으신 연출이신지 하는 것과 서현복 선수는 우리 임시현 선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도를 연기 온도가 차갑고 송기정 이제 하정우 배우가 그렇게 높은 건 완전 뜨거운 건 아니지만 임시완 대비 조금 더 뜨겁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절묘한 연출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게 어떤 의도를 담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영화 보고 아직도 그 영화 속에 지금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게 뭐가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떻게 하면 이 마라톤을 정말 좀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는데 사실 이번 작업하면서 제가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송기정 역할의 하정우 배우가 사실은 시나리오 단계는 아니었고요. 촬영하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같이 달리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마라톤 구간을 촬영하기 전쯤에 우리 하배우께서, 감독님, 이 부분을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결국은 달리는 자와 그것을 애타게 쳐다보고 격려하고 그 마음에 대한 표현, 표시도 너무 이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코치나 감독, 특히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보는 그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희 후반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 이제 하정우 배우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영화 속에서 촬영이 되고 편집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더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세밀하게 우리 하정우 배우를 비롯해서 임시완 배우도 그렇고 계속 촬영하면서 저희들이 좀 디테일에 대해서 계속 뭐 다이로그가 됐든 뭔가 상황이 됐든 계속 얘기해 나가면서 서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제가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크게 기쁘고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송기정, 서윤복 두 캐릭터 간의 온도차 설정에 대해서. 그 세 분의 특히 이제 물론 두 분 그다음에 남성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실존 인물들의 캐릭터들을 물론 근간을 두고 캐릭터들을 시나리오 상에서도 구축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설정했던 송기정의 캐릭터는 조금 마초 같은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고집도 더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어떤 송기정 선생님의 얼굴 그래서 조금 서윤복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아주 강한 아버지 같은 느낌의 어떤 캐릭터를 부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성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옆에서 선배로서 조금 더 엄마처럼 이렇게 좀 송기정 선수에게도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좀 더 응원해주는 그리고 서윤복 선수에게도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금 더 어루만져주는 그런 엄마 같은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 분의 캐릭터들의 어떤 그 운용 조합들을 통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 분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 사람의 모습들을 조금 더 극적으로 그리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새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마라톤 장면이 좀 많이 감동적이었는데 좀 임시완 배우님은 그 장면을 촬영하셨을 때 좀 심경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정우, 김성우 배우님은 촬영 당시에 그걸 지켜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정우, 임시완 배우님 이번에 첫 호흡인 걸로 아는데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완이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옆에서 봤을 때 저는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 아까도 뭐 닭가슴살 얘기하고 했지만 이 영화를 위해 서윤복 선생님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완이가 해왔던 준비했던 시간들이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 대회 장면을 찍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고 특히나 이제 대회의 대부분을 이제 멜버른 근처에서 이제 찍게 되었는데 또 마침 그때가 저희 영화 이제 후반 촬영이어서 좀 감정 충만하게 그 신들을 임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완성본을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임시완 배우가 너무나 훌륭하게 임해줘서 또 그걸 표현해줘서 아마 서윤복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우 형님과 같이 작업을 이번이 처음 하게 됐는데요. 정우 형님이랑 이 작업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든든한 형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도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코치님, 감독님으로서 이 역할에 임했지만 임하셨지만 저는 그리고 멘토 멘티의 이렇게 관계로서 역할에 임했지만 그보다 사실 좀 더 가깝게 든든한 형님, 뭔가 세상에 대해서 이 영화 작업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를 많이 알고 계시는 거기다가 형님 말씀하시는 게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웃음 포인트가 나올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제 정말 결승선을 들어올 때의 심정은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기억이 나는 감정은 그때의 제가 증폭시켰던 감정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어떠한 작업에 작품에 임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늘 되뇌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죽을 듯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단한 경기는 아니지만 또 이제 마라톤 대회나 뭐 운동을 하면서 조그마한 소소한 목표를 늘 설정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결승선 저의 목표치의 끝에 다다랐을 때는 사실 이걸 완주해야지라는 되게 단순 명쾌한 생각 이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그 결승선 씬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나서
마지막 결정선에서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나도 모르게 21세기의 말이 튀어나오지 말자, 상호야. 왜냐하면은 킹덤 시즌 1 마지막 장면 찍을 때 좀비를 잡느라고 이렇게 그 마차 막 갖다 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세우면서 스톱 오케이 오케이 이랬거든요. 조선 때인데 감독님도 오케이 했는데 오대호 감독님이 김상우 선배님 영어 썼다고 죄송합니다. 그 생각이 나서 이 명작 보스턴에서는 절대로 21세기 말로 쓰지 말자. 쓰지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기뻐했을까. 그래서 좀 단순하게 잘한다, 이겼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시완이가 뛸 때 멋있었던 거는 거기 중간에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에 우리가 저기 이렇게 저랑 정우랑 이렇게 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영화에서는 편집돼서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보고 있으면은 언덕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무슨 얘가 이렇게 확 뛰어 내려오는데 엄청 멋있었어요. 이렇게 확 등장하는 뭐 그런 그때 저도 모르게 저다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 편집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고요. 물론 이제 허구인 경우도 있고 실제인 경우도 이제 있긴 한데 이번 같은 게 실제인 경우가 어쨌든 뭐 7이나 태극기 날리면은 보스톤까지 물론 다른 작품들도 있긴 합니다만 감독님께서 특히 이제 역사극에 대해서 역사 바탕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역사적 소재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안타깝게도 사실 요즘 MZ 세대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뭐랄까 역사물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영화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뭔지 그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뭐 연장선상의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이 관객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 영화만의 매력이 뭐라고 보시는지 뭐를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좀 이 영화가 의미가 있다든가 재미가 있을 거라든가 좀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임시완 배우 어쨌든 소형극 역으로 캐스팅을 하셨는데 그 임시완 배우를 캐스팅하시게 된 그 매력이랄까요? 이유? 그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저도 뭐 영화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영화 중에 상당히 지난 시간을 주로 다룬 영화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확한 어떤 분기점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태극기를 하고 나서 SF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SF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그 영화는 무산이 되고 다른 영화를 하게 됐는데 미래는 헐리우드 분들이 너무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미래를 표현한다는 것은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는 일. 이 일이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고 미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과거를 다루는 것이 사이파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소중한 발자취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달리기와 관련돼서는 뭐 제가 대학 때부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로 달리기라는 거 마라톤 또는 달리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언젠가는 달리기 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송기정 선생님, 서윤복 선생님 다 관심을 갖게 됐고 관련 책자들도 좀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1947 보스톤 오늘의 이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제가, 근데 이게
마라톤이 주는 이 매력이, 우리는 뭐 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 최근에 레이스라는 그 영화도 보면서도 느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맨발로 그냥 아무런 장비와 도구 없이 이 42.195라는 긴 터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라토너의 어떤 마음, 느낌, 동작,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인간의 극한에 대해서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걸맞는,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걸맞는 뭐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스포츠도 물론 훌륭하고 재미있죠. 근데 이 마라톤이 주는 그 독특한 미학이 있기 때문에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47 보스턴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임시완 배우는 물론 이제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물론 다른 감독님들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슷한 견지겠지만, 일단은 우리 관객들이 그 인물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실존 인물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일출이 높은 일출을 갖는가가 이 영화에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체적으로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담하고 적은 체구이지만, 그리고 특히 다른 선수들보다도 우리 동양인들이 대부분 허리가 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서현복 선수가 하체가 긴, 그래서 조금 체격은 아담하지만 굉장히 마라톤으로서는 유리한 체격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룩과 페이스, 그 다음에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느낌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근육 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근육형 마라토너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까 이제 뭐 우리 저기 말씀을 이미 했지만, 그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근접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배우도 열심히 노력했고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잘 갖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관객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또한? 좀 이게 너무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과거는 미래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썼지만, 요 최근에 와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뭐 과거 얘기는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미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얘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할 얘기도 너무 많은데 굳이 뭐 과거 얘기를 덜쳐서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물론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담겨진 소중한 얘기들이 참 너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적어도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얻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뭐 무심할 수도 있고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1947 보스턴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젊은 관객들에게 그래도 한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끔은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런 사실을 좀 인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강 감독님과 임시완 배우와 김상훈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초창기에 저 체육기자를 해서요, 이 분들을 88올림픽 할 때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도 다 한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라톤을 취재해보면은 이 마라톤이 종합 경기에서도 스포츠의 거의 종목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스턴 마라톤은 보스턴 종목, 저 마라톤 종목만 하지만 제가 제일 주목한 거는 그거예요. 이게 그 실제가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저는 언덕 코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황영조 선수가요, 몬주익 언덕에서 거기서 스포트를 내 가지고 일본의 그 모리시타인가
거기서 확 차이를 내가지고요. 거기서만 이제 우승을 그 스포트 결정을 짓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 보스턴 마라톤이 저는 몰랐는데 30km 이상을 뛰고 언덕을 달린다는 게 이게 그 한국 사람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황영조도 보니까 거기서 결정타를 날리듯이 이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서현복 선수가 그런 점에서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때 언덕뱅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임시한 그 씨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감독께서는 이 영화가 이제 좀 더 그 드라마틱한 구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를 묻고 싶고요. 김상호 배우님께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저기 실존 인물인데 그 백남현이라는 사람이 그 좀 희화될 수 있다면 전적으로 그 자기가 생각한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다큐적이지 않게 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그런 실존 인물,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이 아닌데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분에 대한 그런 생각 말고도 좀 이 영화 전체적으로 자기 캐릭터가 좀 어떤 기분으로 느껴지시는지 한마디 더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마라톤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 언덕을 뛸 때 역시도 저는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것 역시도 전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언덕을 뛰는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씬을 찍을 때에는 언덕을 뛸 때 그때의 자세를 배웠던 자세를 토대로 그 촬영에 임했었고요. 물론 촬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씬에서 누군가를 앞지르고 추월한다는 쾌감은 비슷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 정말로 제가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저보다 뛰어난 분들을 추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짜릿할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이 허구로 만들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약속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한테도 충분히 느껴졌던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희화가 됐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제가 보스턴, 1947 보스턴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있습니다. 임무가 있는 거죠. 예, 그 임무를 완성하고 그 고유적으로 그 임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익숙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건데, 그게 희화라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기 작품을 보면서 만약에 백남용을 사람들이 무슨 매력을 느끼게 될까라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 남승용 선생이 말씀하셨던 저 쟤네들보다 더한 것들도 우리가 다 발로 버렸어라는 그 경기 시작 전에 그거랑 그리고 제 대사인데 거기 차 안에서 길게 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당신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 그게 저한테 되게 잘 와닿았습니다. 맹목적으로 도와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고유적으로 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기 온다고 기뻐하고 이렇게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1차가 아니라, 1차적인 게 아니라,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입장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해내보고 싶어서 만약에 1947을 보고 저걸 하신다면은 그런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은 저는
이번에서 아주 대성공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사실 그 이 마라톤에서 제가 처음부터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잘 묘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무학제와 하트브레이크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42.19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주인공이 어떤 아픔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리는가. 결국은 어린 시절에 엄마 때문에 그렇게 선앙당에서 밥을 훔쳐먹던 그 무학제 고개, 그렇게 수도 없이 달렸던 그 무학제 고개가 하트브레이크 언덕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트브레이크 언덕에서 예, 굉장히 그 1, 2등을 다투고 있는 선수들을 추월을 해서 1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결선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서윤복의 드라마이기도 하고 이 드라마가 관객들에게 좀 꼭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설명이 부족한가 자막을 좀 더 충실하게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차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김상호 배우님이 연기한 극중 캐릭터는 백남현이고 실존 인물의 성함은 백자, 남자, 용자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하정우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해에 정말 열이라는 배우를 꼽자면 사실 하정우 배우님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여름에 이제 빅4라고 하죠. 4파전 비공식 작전으로 출연을 하셨고 또 한 달 주기가 또 안 돼서 이렇게 1947 보스턴으로 극장가를 찾아오셨는데 사실 되게 올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우님께는 좀 마라톤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또 연출을 맡으신 작품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지난 비공식 작전 기자 간담회에서 좀 다른 작품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3파전에 좀 참여하면서 다른 작품들에게 좀 보낼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봉 날짜는 뭐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올 여름과 추석 때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같이 함께 개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영화를 찍고 개봉을 하면서 뭐 처음 겪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잘 건강하게 잘 이 스케줄들을 잘 소화하자 라는 마음뿐이고요. 물론 그렇죠. 요즘에 뭐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절대적인 어떤 관객 숫자가 예전만큼 아직은 돌아오질 않아서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힘 합쳐서 좋은 시너지를 내길 바랄 뿐이고요. 아까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영화가 꼭 그렇게 좋은 시너지, 다시 관객분들이 예전처럼 극장에 찾아오셔서 영화를 보시는 어떤 그러한 문화, 그러한 일들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일조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 인사 말씀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참 오랜만에 저희들이 촬영을 끝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뭐 코로나 일정 때문에 개봉을 연기 또 연기 또 연기 그러면서 참 속마음도 많이 시리고 아팠고 또 남의 영화들 먼저 개봉하는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몇 년의 시간이
저희 1947 보스턴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관객들과 사전에 서로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 또 작업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로 느끼고 배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뭐 지금 화정우 배우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영화가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복세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힘 좀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짧았지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촬영이 끝나고선 약 한 3개월 반 이상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개봉 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투자를 해주시고 또 누구보다 또 가슴 졸이시면서 이날만을 기다리신 또 감독님 또 우리 제작사 많은 식구들 조금이나마 이 영화를 관객과 만나서 조금이나마 관객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조금이나마 그러한 오랜 인고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석 때 또 천박사도 그렇고 뭐 거미집도 그렇고 다 잘 돼서 네, 좋은 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이 1947 보스턴 영화가 드디어 개봉 날짜가 다가와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쁜 일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또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마라톤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을 깊게 알게 돼서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건강한 취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번 보스톤 1947 보스톤이 개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좋은 영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아마 마라톤 인구나 달리는 조깅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 분의 마지막 그걸 보시면은 모두 다 세 분 다 장수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늘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뭐 두세 시간 거리는 야 뛰어가자죠. 훌쩍 뛰어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